안녕하세요. 오로라 공주예요. 오늘은 경자년에 개띠의 7월달, 8월달, 9월달의 운세를 말씀드릴게요. 94년 27살 갑술생 개띠의 7월달, 8월달, 9월달 운세를 말씀드릴게요. 7월달 운세입니다. 이 시기는 서두르지 말고요. 때를 기다리래요. 때! 그때가 중요합니다. 노력을 하기는 하나 힘만 들고 이득이 없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놓지 마세요. 사주가 신약하여 문서로 인한 이득을 보게 되니 조금만 더 노력해 주세요. 8월의 운세입니다. 사업이 확장이나 가옥 등의 증축은 불길합니다. 불길. 그러니까 안 좋다는 얘기예요. 생각한 바대로 매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 헛된 고생만 한다고 해요.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렇지만 그걸 좌절하지는 마세요. 그리고 현 상태에서 유지하세요. 그래야 실패가 없답니다. 그리고 임산부는 산액을 조심하고 문서로 인한 손재해가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9월의 운세입니다. 기술이나 예술 방면의 종사자는 성공이 눈앞에 보이며 다가온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니 정말 만사형통의 운세라고 봐야죠. 사업자는 회사를 병합함으로써 회사를 인수하기에 큰 운을 일으키는, 오, 좋습니다. 여태까지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정말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9월 달부터는 운세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82년 39살 임술생 개띠의 7월 달, 8월 달, 9월 달의 운세입니다. 네, 7월의 운세입니다. 이동수가 빈번하고 이사운이 많다 보니 잘못하면 이동을 하거나 날짜를 잘못하면 가정에 시끄럽고 풍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꼭 날짜 또는 방향은 꼭 보십시오. 직장인은 부서나 직장을 옮길 시에 운이 사업자는 경영에 차질이 예상이 되니 그것도 유의하시고요. 높은 데서 떨어지는 낙마 수도 있으니 그것도 조심하시고요. 뜻밖의 일이 연루돼서 고통도 있으니까 7월 달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조금 조심, 조심. 특히 관제나 아홉수나 구설수에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항상 매사에 조심하시고 먼저 나서지 마세요. 관망하세요. 7월 달은 관망해야 됩니다. 8월 달 운세입니다. 주위 사람과 응연이 맞지 않다고 그냥 잘못하면 시끄러울 수준이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언어나 행동에. 그 다음에 재산상의 손실이 있을 수도 있고 신병으로 아플 수도, 그러니까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으니 그것도 주의하시고요. 본인도 모르게 독선적인 행동이 나와서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또 마음을 다치거나 또는 나한테 화살이 돌아올 수 있으니까 항상 옆에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성은 남자로 인한 유혹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8월달 시기는 아무튼 조금 조심, 조심, 돌다리를 두들겨 가십시오. 나 9월의 운세입니다. 동업은 불길하고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 내가 어디가 좋은지 동업은 하지 마시고요. 금물입니다. 때가 되면 귀인의 도움이 있으니 조금만 더 노력하십시오. 분명히 9월달은 본인이 생각한 것만큼 직장 이동수나 이사운이나 그게 길하다는 얘기예요.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매매나 문서운이 들어오니까 이 9월 달에 이사를 해도 좋고요. 또는 직장에 이직. 제가 생중계 하다 보면 이직에 대해서 되게 물어보시는데 이런 때는 이직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9월 달 운세 자체는 매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70년 51 경술생 개띠의 7월 달, 8월 달, 9월 달 운세입니다. 네, 7월 달의 운세를 말씀드릴게요. 반복되는 상황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확고한 주관마저 이를 우려가 있으니까 항상 어기소침하지 마시고 뒤에서 관망하시고 나아가십시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힘을 내시고 좌절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시기에는 약간 우울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건강에 조심하시고 정신적으로 조금 밝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주위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 금전이나 소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7월 달의 운세 자체는 자신의 판단 능력으로 잘못하면 손해를 보거나 또는 실패할 수가 있으니까 매사에 조심하세요. 이런 때는 선생님 상담도 괜찮습니다. 8월의 운세입니다.
가정의 화목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직장이나 이런 이동수에서 본인 생각보다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좌절하지 마시고요. 여자인 경우는 언행을 조심하시고요. 가정의 풍파가 예상되고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같고 싸움도 하고 또 부부가 자꾸 대화가 없다 보면 벽이 생기다 보면 결국 부부가 이별수가 올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하셔야 될 운세고요. 9월의 운세입니다. 대로 나아가면 귀인이 돕는 형국이니 만사형통의 달이라고 보면 됩니다. 직장에서도 신임받고 윗사람으로서도 신임받고 그러다 보면 본인이 지금까지 힘든 과정들이 이 달 9월 달은 마음이 편하고 웃을 일만 계속 생길 것 같으니까 이번 달은 되게 좋은 달인 것 같아요. 배우자도 그렇고 가정도 만사형통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58살 63세 무술생 개띠의 7월달, 8월달, 9월달의 운세입니다. 네, 7월달의 운세입니다. 흉한 일이 많고 길한 일은 적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분주하게, 동분서주하게 분주하긴 하나 이득은 없답니다. 그래서 조금 힘은 팽기고 힘드시겠죠? 그래도 힘내세요. 사주가 신강하면 문성운이 좋지 않고 육친이 있으나 덕이 없는 때이랍니다. 그래서 7월달 운세 자체는 득보다 실이 많은 시기이니 7월달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달이고요. 8월달은 여기저기 이름 많이 벌려놨는데 휴학이 적어. 그러다 보면 좀 화도 나고 짜증이 많이 나시겠죠? 그 달은 좀 더 제가 노력하는 때이고요. 엄마 쪽에서는 부모님 쪽에서는 자손 때문에 조금 좀 머리 아플 수도 있으니 좀 살펴보세요. 우리 아이들한테 다 잘못은 아닙니다. 부모의 잘못도 있으니 조금 지켜봐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북돋아 주세요. 그러면 좀 더 가정이 편안할 것 같고요. 또 항상 언어와 행동에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주가 이런 때는 8월 달은 좀 더 힘도 들고 왜 자손이 내 자식이 내 마음을 몰라줄까 하고 서운한 감정도 있고 나이가 있다 보니 건강치 못하고 힘드실 거예요. 힘내세요. 그래도 항상 가정이 있어야 모든 자손과 내가 행복해야 가정이 이루어지니 예쁘게 북돋아 주세요. 자손한테. 9월의 운세입니다. 억지로 무리를 감행하면 분명히 손재수가 따릅니다. 순리대로 가십시오. 성실하게 현재를 살다 보면 좋게 실보다 이득 있을 거고요. 또 건강을 좀 9월 달에는 좀 운동도 하시고 옆에 사람도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아량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달려오다 보니까 개띠가 좋은 띠보다 조심해야 될 운세가 더 많은 거니까 올해 경자년에는 좀 말과 언행을 좀 삼가해 주셨으면은 더 좋은 7월달, 8월달, 9월달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